네, 요즘 제주에서는 월동채소 수확이 한창입니다. 브로콜리와 비트, 콜라비 등이 제철을 맞았는데요. 올해 상품성은 나쁘지 않지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월동채소 가격이 크게 떨어져 농가들의 걱정이 큽니다. 이번 주 영농정보에서 수확철을 맞은 콜라비 농가에 다녀왔습니다. 푸릇푸릇한 줄기 아래 보라색의 둥근 열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. 순무 양배추라고도 불리는 제주산 콜라비입니다. 지난 9월에 심어 이달부터 본격 수확에 들어갔습니다. 올해는 크기가 적당하게 잘 익고 열매 상처도 많지 않아서 상품성이 좋은 편입니다. 하지만 농민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. 뭐 착하건 진짜 좋았어요. 좀 빨리 심은 사람들은 막 뭐 열과가 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었고 뭐 판매는 뭐 위탁 판매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시세는 작년보다 못해요. 뭐 작년에 한 2만 원 받았다면 지금 올해는 한 15,000 원 정도. 상품성, 생산량 모두 좋은 편이지만 경기 침체로 크게 줄어든 소비가 걱정입니다. 부진한 소비로 올해 산 콜라비 경매 가격은 지난해 대비 20, 30% 떨어졌습니다. 콜라비뿐만 아니라 올해 전반적인 월동채소 값이 좋지 않습니다. 비트는 작년에 가격이 낮아서 원래 재배 면적이 많이 감소해서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. 그래서 비트는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경매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나머지는 뭐 재배 면적이 크게 변동이 없어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쨌든 소비 둔화로 제주산 월동채소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한 가운데 올해도 좋지 않은 경기 상황 속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을지 농가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KCTV 영농정보입니다.